지라이몽! 지라이몽! 지라이몽, 발문 좀 열어봐! 정말 큰일이 났어! 아침부터 누구야? 아저씨 왜야? 지라이몽, 지금 큰일 났어! 우리 여보가 내가 비상금을 숨겨놓은 데를 또 알아내가지고 내 돈을 뺏으려고 하는 거 있지? 빨리 이 돈을 숨길 만한 곳을 빨리 나한테 알려줘! 그냥 뭐 같이 쓰면 되지, 무기끼리 왜 그래? 아니야, 이 돈은 내가 꽁꽁 숨겨놔서 내가 저번에 살려고 했던 신상 골프채를 살려고 했던 것 뿐이라고. 그 여보가 이 돈을 뺏어서 자기 뭐 집안일에 쓴다니 뭐라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아저씨, 내 이 돈 숨겨줄 테니까 하나만 부탁드려줘. 아, 뭐 무슨 부탁? 그냥 네 주머니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잖아. 빨리 넣어줘. 부탁 들어주기 싫은 말든가. 아줌마! 알았어. 무슨 부탁인데? 오케이, 일단 이거 내가 이거 숨겨줄게. 다 숨겨줄게. 이것도. 알았어. 다줘. 막 이렇게 말이 통할 줄 몰랐네. 자, 이리 따라와봐요. 아니 도대체 뭔데? 왜 근데 여기 연구실이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원래 이런 데 막 많았었는데. 아, 일로 와 보면 알아요. 일로 와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연구실이 늘린 거야? 그렇죠. 자, 여기 지하 연구소를 만들어놨어요. 지하 연구실? 그쵸. 근데 연구실은 그 지구에는 너무 깔끔한걸. 그치, 무슨 부탁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짐 좀 같이 옮겨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같이 인테리어를 하자는 거야? 그렇죠, 같이 인테리어 좀 해줘요. 뭐 어렵다고 그게. 그죠? 그래, 뭐 내 비상금을 숨겨준다는데 뭐 그 정도야. 좋았어. 그러면은 여기 연구실을 이쁘게 꾸며주면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쁘게. 알았어. 자, 그러면 주라이몽 너도 나 도와주도록 해. 아이, 내 연구실인데 나도 꾸며야죠 당연히. 아니 주라이몽 이건 뭐야? 함부로 가면 안 돼. 아, 이거는 와이파이 기계구나. 그렇지, 와이파이 끊긴다니까요 잘못하면. 와, 이거 엄청 멋있다. 근데 아저씨 그거 어떻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여기 연구실은 무중력 상태던데? 아, 저도 모르는 걸 아저씨가 알고 계셨네. 날아다닌다! 아저씨! 머리 부딪혔어! 아파! 자, 그러면 연구실을 한번 멋지게 꾸며보자고. 자, 좋네요. 자, 여러분들 연구실을 멋지게 꾸며드려야겠어요. 주라이몽씨가 오늘 연구실에 이사를 왔다고 해가지고 좀 멋지게 좀 꾸며줘야겠어. 야, 그러면 연구실에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피곤하면 잠을 자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침대도 하나 설치하고. 오, 침대. 내가 생각한 침대는 이건 아닌데. 침대가 이렇게 생겼는데 왜 놓으면 이렇게 생겼어?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여러분. 와, 보일품 없잖아. 와, 이게 바로 멋 없어지는 과학. 오. 자, 일단 컴퓨터도 좀 놔주고. 응? 자, 의자. 의자 엄청 멋있다, 이거. 역시 연구실 의자답게 멋있네. 그럼 누구 의자인데? 자, 의자를 설치해주고. 자, 약간 연구실 분위기니까 어떤 걸 연구할 셈이야 여기서? 아, 저는 뭐 인간들의 몸을 해부하는 인체가 아니라 인형을 만든 연구를 할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순진무궁하구나. 그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기계는 뭐 주라이몽이 쓰는 건데 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마땅한 곳에 설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뭐 사실 그냥 미래에서 싸길래 사왔는데 뭔지 몰라요 사실. 뭔지 잘 몰라요? 네. 아니요, 현미경이네. 현미경도 설치해주고요. 환풍기도 있어야죠, 환풍기도. 근데 여기 잠도 잘 거란 말이야. 안 돼, 잠은 원래 연구실은 잠자는 곳이 아니라고. 여기 근데 아저씨 조심해야 돼요. 여기 그 방사능 수치 기계도 있어가지고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아, 그래요? 주라이 뭐 신기한 걸 연구하는구나. 그럼요, 저도 병세계 과학자인데. 아니, 네 근데 여기 연구실에 옷도 있는데 이건 뭐야? 아, 그 옷들이요? 아, 그 옷들은 제가 지구를 지배할 때 나중에 쓸 것들인데 내려놓으세요. 위험해요. 이 꿈이 지구 정복이라고 했지 참. 그쵸. 그걸 또 몰랐네. 이거 완전 타노스 아니야 이거? 아이, 아저씨 받으세요. 그거 잘못하면 지구 멸망해요. 그래, 네가 한번 입어봐.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막 표시도 할 수 있는 것도 있네. 뭐 1번 뭐 불꽃 조심 뭐 이런 거. 그치
이건 또 뭐지? 어, 문인가요? 아닌데요?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죠? 어, 그러게 엄청 신기한 게 많아, 어? 나중에 미래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질 거예요. 그렇구나. 역시 미래에 온 친구로구나, 넌. 그쵸. 시청자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저기 뭐냐,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있을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의 꿈이 지구 정복이 될 거랍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지구 정복하러 온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역시. 어, 이건 뭐야? 이거 투명문인가? 그거요? 아니요. 그냥 저희 집 방문인데. 아. 빼온 건데. 이건 지구도 있잖아요. 쥐라이몽에게 어울리는 방문을 달아줘야겠어요. 그게 뭐예요? 이런 거. 아, 어울리는데. 어때? 있는데. 오, 멋있어. 멋져. 역시 연구실이라면 이 정도 이제 인테리어는 있어야죠. 연구실 아니겠습니까? 오, 멋있죠? 아, 그렇죠. 네. 오, 아저씨가 뭘 좀 아시네. 자, 연구실을 좀 연구실에다가 좀 꾸며보세요. 예? 제가 있어요. 내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넹. 이게 지금 위험한 물건들이라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어. 자, 여긴 조종실. 뭐, 파이프인가? 오, 이 레버를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돼요, 그 아저씨! 그건 안 돼요! 아, 뭔데요, 그게? 이건 자폭 버튼이에요. 아, 그렇구나. 위험 순간을 위해서. 그렇죠. 제 연구 자료들이 딴 사람한테 갈 바에는 없애버린 게 나으니까. 아, 그러면 보안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건데. 야, 보안 기계도 하나 사왔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렇게 딱 밟으면은. 뭐야? 오, 불 난다. 뭐야, 이거? 뭐지? 왜 불이 갑자기 나지? 사실 제가 쏜 거예요. 아하. 아저씨! 냄. 제 연구실에 몰래 들어오면 불 나니까 큰일 나요, 알겠죠? 냄. 알겠죠요. 큰일 나요. 오, 의자, 오, 엄청 멋있는 거. 어? 여기도 의자가 있었구나. 약간 좀 멋있는, 약간 TV 같은 것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 TV요? 어, 이거 몰래 이렇게 연구에 그런 약간 그런 거 봐야 되지 않겠어? 여기 앉아가지고. 그죠. 여기 통제실. 어, 통제실. 어, 좋아. 뭘 통제할지 모르겠지만. TV도 설치해주고요. 깔아봐! 네, 이현씨. 이게 뭔지 아세요? 지뢰는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지도 몰라요? 아니, 가스레인지잖아. 맞아요. 여기서 고기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연구실이랑 무슨 상관인데? 아이, 그냥 여보하다 배고프면 옆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하는 거지 뭐. 아, 또 연구실에 또 이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지라이몽 씨가 또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아이스크림 기계 하나 놔드릴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근데 여기다 놓지 말고 우리 여기다 놓읍시다, 여기다가. 그래요. 너무 좋아요. 아, 맛있겠다. 됐다. 그리고 또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또 연구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어? 응? 연구를 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뭘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뭘 연구해 볼까요? 바로 서린인데요. 오. 아니, 서린이 아니고 오크였네. 와, 이거 이겨 몇인데? 아이고, 이거를 연구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연구자 통을 만들어 드릴게요. 한번 연구를 해볼까요? 제 총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보고. 연구를 해보신다고요? 지금 바로 직접? 아, 네네, 해봐야죠. 이렇게 뭐 공짜로 받은 건데. 아, 네, 그럼 게임으로 풀고 한번 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이 망치를 들고. 네. 에이, 친구야, 안녕. 오, 안 때리는데? 편하네요. 그럼요. 이 오. 그냥 너무 훅 날아가 버렸는데. 어, 오크씨 오늘 연구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그 쥐라이몽네 그 집에 오늘 그 제가 좀 대충 이렇게 연구실을 꾸며줬는데 약간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어휴,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는 조금 더 꾸며주도록 하죠, 그쵸? 아니, 그렇죠. 네. 하여튼 쥐라이몽씨 오늘 자, 재밌었죠? 아니요. 네, 오늘 어쨌든 쥐라이몽 씨, 네, 오늘 그 꾸며졌으니까 일단 저는 가볼게요. 오늘 그 비상금 꼭 네. 잘 숨기시고, 알겠죠?
네, 근데 우리 여보한테 그거는... 들키지 않게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오크 씨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즐거운 연구 되시길. 안녕.